선생님, 올해 봤을 때 최악의 띠는 뭐예요? 우선은 삼재 중에서, 신자진 중에서, 그 중에서 오행이 맞지 않고, 그리고 삼재뿐만 아닌 악살이 많이 끼고 계신 분들이 무신이랑 병신이야, 병신. 병신이라고? 그런데 이 병신생 분들은 나이가 차라리 있으셔서 그 사회활동을 접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금전적인 손실이나 어떤 문서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건강 문제.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무신생보다는 덜한데 이 무신생들 열의 일곱은 다들 관제 치고 사고 치고 돈 까먹고 난리도 아니었죠. 아시죠? 그럼 내년은요? 선생님 봤을 내년에. 때, 예. 올해 내가 무신생, 병신생을 꼽았던 게 바로 형살이라는 게 하나가 더해졌기 때문이야, 삼재 말고도. 그런데 형살에 삼재에 상충에,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주 안에 신살이 있었거나 집안에 상문이 난지 얼마 안 됐거나 상이 났거나 뒤지죠, 뒤지. 그런데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내년으로 볼것 같으면 내년에도 눌삼재란 말이야, 신자진이. 신자진 눌삼재에 그러면 그 계속 원숭이 띠일까? 아니야. 요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 타자는 누구냐면 병자생, 무자생이거든. 우선 천간의 지지에서 오행이 합이 들지 않아. 그리고 이 천간도 합이 들지 않는데 지지는 뭐야? 삼재의 기운이지만 잠유 형살이라 그래서 이 올해 무신생들이 겪었던 그러한 관제수, 사고수, 손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쥐띠고, 그리고 특히나 천간에 합이 안 돼서 재물의 손실을 예고되는 게 병자생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내년에 이렇다? 예. 돼지띠는 괜찮죠? 너 얘기 아니?